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전기 기능사 오늘 필기 시간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기능사 과정은 전기 이론이 있고요. 전기 이론이 있고 전기 기기 기기가 있고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 있고요. 전기 이론은 뭐냐? 전기론. 우리 가장 먼저 배울 거는 직류입니다. 직류. 직류 이론이 될, 직류 회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전계. 정전계와 콘덴사. 콘덴사. 또 정자계. 정자계와 코일. 그 다음에 교류. 교류 회로가 있고요. 여기. 여기는 직류기가 있고, 이런 동기기. 그 다음에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가 있습니다. 정류기. 여기는 설비. 법규 쪽이에요. 법규. 법규 쪽. 전체 세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어떻게 보면 세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기 이론, 기기, 설비가 있는데,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60점. 60점 맞으려면은 60문제 중에서 약간 36문제 맞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에는 과락이 있는데 여기는 과락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가장 어려웠다? 그러면 여기서 점수 맞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냐면은 직류를 먼저 합니다. 직류. 직류는 전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전압, 저항. 이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콘덴사. 이것도 거의 같습니다. 콘덴사. 이거는 코일하고 콘덴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직류. 그 다음에 교류를 해요, 교류. 이거 끝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류를 하고 이걸 마칩니다. 그런데 직류는 쉽습니다. 그런데 교류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걸 다 공부로 가면은 거기서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이거는 기기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접으신 분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또 쉬워요. 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뭐 전동기, 발전기 다 봤던 것들, 우리 돌아가는 거 선풍기 전부 기기예요. 전기 기기. 그리고 여기는 설비, 법규예요. 법규. 법규도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쉬워. 쉬운 문제만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어렵게 생각 마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여기가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와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굉장히 잘 된 교재예요. 잘 된 교재인데 시간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요약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요약된 자료를 드릴 거고 또 더 요약된 자료도 교재에 보면 핵심 이론이 있죠. 거기를 보셔도 되고 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처음에 접으니까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를 정복하면은 용어를 정리하면은 전기 기능사 거의 합격하기는 똑같아요. 용어. 뭔지 아시겠죠? 단어들, 용어들이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용어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용어뿐만 아니라 기호. 기호는 영어로 된 기호도 있고 암표, 뭐 V, I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는 그리스 언자가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 뭐 이타니, 뭐 입시론이 그냥 나와요. 그런 거 용어, 기호, 또 단위. 단위. 이런 것만 정리만 잘 하셔도 거의 절반 이상은 맞고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단위하고 기호하고 이런 것들을 용어를 꼭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꼭 필수 암기 이런 거 해 주시면 돼요. 필수 암기. 근데 그때그때 예, 이거 중요합니다 하시면은 외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 또 질문 있으면은 수업 끝나면 질문하시면 제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죠. 물질과 전기. 물질과 전기. 우리가 다 배웠던 거. 물질은 뭘로 구성됐다 했죠? 원자. 먼저 보면 물질은 모든 물질들은 분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 분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를 수없는 분자로 되어 있는데 분자를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원자가 되어 있어.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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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소립자죠. 적어진. 원자를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버릇을 띠고 있는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이더라. 원자 핵. 버릇을 띠고 있더라. 여기는 전자가 있어. 전자. 전자.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 여기는 원자 핵은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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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성자.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하고 양자. 양자가 전기, 우리가 배우는 전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자, 마이너스 전자, 전자. 이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 그럽니까? 전류가 흐른다 그래요, 전류가. 전류가 흐른다, 전류. 전류가 흐른다 그래요, 전류가. 전류가 흐른다. 좀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동. 전자가 이동해서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전자. 거기서 봅시다 이제. 한번 이제 그림을 보죠. 모든 물질은 분자, 원자로 구성됐다. 여기 깊이 들어가시면 여기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분자.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 더 들어가 보면은 소립자, 원자. 원자인데 원자를 더 들어가 보면은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자하고 중성자가 있다 그래요. 여기는 우리 기본적 사항이니까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여기를 잘 보시면서 이제 해보죠. 전자의 이동. 전자 이동이라겠죠? 전자의 이동과 전기의 발생. 전자의 이동과. 여기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 여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림.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일 가에 있는 전자, 제일 외곽 전자, 외곽 전자, 외곽 전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죠. 외부의 힘, 빛이나 전계, 외부의 전기적인 힘 또는 충격에 의해서 이게 튀어나와.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게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뭐냐? 이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이 끌어당기는 힘을
힘보다 더 큰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자유전자. 이게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자유전자. 다시 말하면은 전자의 이동은 자유전자의 이탈이에요. 이탈. 자유전자 이탈. 여기서 보시면은 자유전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다른데 원자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반, 이건 뭐냐? 이런 것들 못 나가고 있는 것들은 원자핵의 구속에 의해서 있는 거. 구속전자예요. 튀어나온 것은 구속전자의 힘을 벗어나서 나가는 전자. 자유전자. 전기의 흐름, 전류의 흐름 또는 전자의 이동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있다. 그래. 뭐냐 아시겠죠? 여기 자유전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유전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 자유전자다. 그렇게. 여기 그림이 간단히 그려놨죠?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있고, 그랬다. 그러면은, 여기를 뒤에 봅시다. 양전기 발생. 양전기 발생. 양전기 됐다. 여기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평소에는, 여기 네 개면은, 여기가 네 개 있어. 양자가, 양성자가, 양자가, 양전기가 네 개 있어. 음전기 네 개요. 평행 상태예요. 평행 상태. 평행 상태인데 이게 외부 힘에서 튀어나갔네. 그러면 여기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니까 세 개를 제하고 나면 하나가 남아 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성질을 띌까요?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띈다. 양전기를 띄고 있다 그래요. 양전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튀어나가서 다른 데에 전자로 들어갔어. 그럼 여기 중성 상태인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인데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무슨 전기를 띌까?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 튀어나가서 흘렀어. 여기도 튀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뭐냐 아시겠죠?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